안녕하십니까? 노르디카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요. 노르디카에서 대표적으로 고성능 계열인 도베르만 시리즈. 도베르만 시리즈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SLC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LC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노르디카의 상징적인 브랜드죠. 도베르만 시리즈. 그러니까 완전히 월드컵 스키의 어느 정도 성능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또 그리고 상급자들이 편안함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리즈가 바로 도베르만 시리즈인데요. 그중에서 이 SLC 모델은 도베르만 시리즈 정도의 시리즈에서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어보셨을 때 어떤 고성능과 그리고 고성능에 또 따르는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노르디카로 바꾸면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 도베르만의 SLC 모델을 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시즌에 4월 한 중순까지 스키를 타고요. 그다음에 실내 스키장에서 연습만 하다가 7월 말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이 SLC 모델을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도 뭐 상당히 그 오랜만에 눈에서 스키를 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비록 뭐 정말 뭐긴 시간이 아니라 한 12일 정도 제가 스키를 탔습니다. 탔는데도 이 SLC 모델이 상당히 적응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 적응뿐만 아니라 어떤 고속이라든가 급사면 그리고 또 어떤 비정설 사면 뉴질랜드의 비정설 사면에서도 상당히 골고루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시즌 1819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도베르만의 시리즈 중에서 이 SLC 모델 그리고 SLR 모델을 주로 많이 탈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탔던 뉴질랜드 탔던 느낌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SLC 모델의 장점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르디카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디카는 1939년에 이태리 몬테벨루나에서 바카리 형제가 스포츠 신발 회사로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발명되었던 버클 시스템을 최초로 이제 부츠에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66년에 처음으로 사출형 플라스틱 부츠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전설적인 노르디카 바나나 노란 색깔이죠. 레이싱 부츠가 40만 족이 팔렸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1974년도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 계열사를 설립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서는 드디어 이제 노르디카가 정말 노르디카의 어떤 전설적인 그 네이밍이죠. 브랜드인 도베르만 시리즈, 예, 도베르만 부츠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더 고성능 부츠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노르디카가 캐슬레 스키에서 좀더 발전된 그 캐슬레 스키를 모토로 한 노르디카 스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시장을 더 키워갔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에 대해서 정말 노르디카 스키가 부츠와 함께 출시되면서 2002년 솔트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펠렉스 선수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노르디카 스키와 부츠를 사용하면서 정말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세계 챔피언십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노르디카 스키와 부츠의 좋은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베르만 시리즈의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베르만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전 모델, 그렇죠? GS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 모델, SL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핏파이어, 올라운드 모델이죠. 예, 다양하게 탈수 있는 올라운드 모델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대회전 모델 중에서 인터페이스 플레이트를 레이싱 스키에 사용하는 피스톤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GSM RB 피스톤 모델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최상급자가 정말 빠른 스피드에서 강한 엣지 그립과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대회전을 할수 있는 모델이라 볼수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GSR RB FDT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인터페이스 즉 플레이트를 FDT 플레이트를 사용해 가지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플렉스가 나와서 좀더 빠른 스피드에서도 어느 정도 조작감도 좀 쉬운 그런 대회전 스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회전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SLR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모델, 노르디카 회전 모델에 정말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LR 모델의 FDT 플레이트를 사용한 모델이고요. 자, 마찬가지 로고 같은 경우 이제 여태까지는 검정 색깔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리뷰를 했던 하얀 색깔의 SLC 모델이 있습니다. SLC FDT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나와서 하얀 색깔로 나와서 조금 더좀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봤을 때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그렇죠. 조작성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회전 모델이 SLR 모델과 SLC 모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올라운드 모델로서 봤을 때 스피파이어 모델이 마찬가지 스피파이어 RB FDT, 스피파이어 프로 FDT, 그리고 스피파이어 TI FDT가 있어서 정말 뭐 노르디카 이 도베르만 시리즈에서도 정말 회전 그리고 뭐 대회전 올라운드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19 노르디카 도베르만 SLC FDT 모델의 자세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회전 스키이기 때문에 길이는 155, 160, 165, 170. 자, 여기서 170까지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제 키가 큰 서양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회전성의 올라운드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회전 반경은 이제 155가 11.5m, 162, 12.5m. 165가 13m, 172, 14m로서 뭐 전형적인 이제 회전 스키 회전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m부터 13m까지 13m는 조금 넓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회전 스키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컷을 보시면은 155와 162, 119, 69, 103mm이고요. 그다음에 165와 172, 120 69, 104mm.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센터는 둘다 69로서 조금 더 이제 좁은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탑이 119냐, 121이냐, 그리고 테일이 103mm냐, 104mm냐 차이인데, 이제 103mm, 103mm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회전 스키보다는 조금 이제 한 1~2mm 정도 이제 테일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턴 후반의 가속감은 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을 봤을 때는 이제 119mm에서 120mm이기 때문에 이 스키가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쇼턴에서 스키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카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쇼턴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스키딩을 좀쓸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스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타겟은 거의 뭐 최상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자가 쓸수 있는 어떤 스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급자도 가능하겠죠. 상급자, 최상급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정설 사면 위주로 탈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키라고 보시면 되고 쇼턴, 회전 쪽, 회전과 쇼턴과 어느 정도 이제 미디움 턴, 중간 회전 정도 까지 할수 있는 그런 스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피드로 봤을 때는 이제 저속보다는 주로 이제 고속 쪽에 유리한 이제 어떤 그런 프로파일 갖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뭐 저속에서의 어떤 베이직 턴을 했을 때도 상당히 탑이 완전히 이렇게 뭐 완전 넓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키딩을 이용한 베이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의 프로파일로 봤을 때는 풀 캠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락커가 없기 때문에 100% 이제 캠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탑과 테일의 어떤 그립력이라든가 아니면 단단한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르디카 SLC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베르만 SLC의 이제 일단은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구조 같은 경우 이제
일단 레이싱 스키를 기초로 만든 스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우드코어, 풀 우드코어로 이제 가운데를 만들었고요. 이풀 우드코어를 메탈 시트 두 장이 아래 위로 써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단단한 그 그립감과 활주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카본 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유리 섬유 사이에다가 카본을 씌워가지고 좀더 가벼우면서 또 탄성이 뛰어나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키의 어떤 조작감이라든가 어떤 경쾌함이 좀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키의 탑과 테일에 보시면은 카본 레이스 브릿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탑과 테일 어떤 토션 성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그립이라든가 안정감이 확실하게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키의 베이스와 맨 위에, 맨 아래쪽에 베이스와 맨 위에 탑 시트가 이루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레이싱 스키에 가까운 구조로, 정통적인 구조로 갖고 있지만은 이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카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카본 레이스 브릿지라든가 아니면은 카본 샤시 같은 게 들어가서 또 유리 섬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안정감과 더불어서 조작할 때 어떤 그런 편안함,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은 어떤 그런 약간 경쾌함,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가진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베르만 SLC 스키의 도베르만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구조적인 이제 기술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스키의 탑과 테일 쪽이죠. 예, 팁과 테일 쪽에 카본 레이스 브릿지라 그러는 이제 카본 섬유가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키의 탑과 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스키의 어떤 이제 강성, 뒤틀림 강성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구조라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이라 볼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본 브릿지로서 좀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스키의 탑과 테일 쪽의 뒤틀림 강성을 강화해서 조금 더 엣지 그립이라든가 조금 더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키가 이제 회전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가 많이 휘면서 탑과 테일이 넓기 때문에 어떤 뒤틀림, 토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키 어떤 이제 뭐 탑이 들어갈 때, 꽂혀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느낌과, 이제 테일이 빠져나갈 때 어떤 그런 그 리바운드 같은 게잘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탑과 테일, 스키에 이제 압력, 토션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이제 탑과 테일 쪽에 카본 레이스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스키의 토션 밸런스를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스키의 탑과 테일 쪽은 이제 아무래도 스키어가 하중을 가하는 게 센터 쪽에 많이 집중되고, 이 센터에 집중된 어떤 그런 하중이 스키의 사이드 컷이라든가 아니면 플렉스에 의해서 탑과 테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조금 더이 카본 브릿지의 영향으로써 조금 더 많은 어떤 정확한, 그렇죠, 그리고 손실이 없는 그런 하중이 전달됨으로써 조금 더 탑과 테일 쪽에 엣지 그립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이제 탑과 테일 쪽에 이제 조금 더 강성이, 토션 밸런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삽에서의 어떤 엣지가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좀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컨트롤성, 정확하게 엣지가 스키어가 원할 때 물리는 어떤 그런 컨트롤성, 그리고 테일에서의 어떤 스키가 빠져나갈 때 어떤 테일이 정확히 받쳐주는, 그렇죠,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해져서 파워와 컨트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바로 카본 레이스 브릿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도베르만 SLC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GR400 카본 글래스 레이어가 스키의 아래쪽과 위쪽에 두 장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구조로 봤을 때 이제 스키의 어떤 이제 그 우드코어를 감싸고 있는 메탈 시트가 두 장이 깔려 있는데, 요거의 아래쪽과 위쪽에 각각 두 장의 카본 샤시죠. 카본 샤시인 카본 글래스 레이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카본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가볍고 탄성도 강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글래스 이제 유리 섬유 같은 경우 상당히 부드러운 특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유리 섬유와 카본 띠를 같이 넣음으로써 조금 더 스키 어떤 강도가 향상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도베르만 시리즈다운, 조금 더 어떤 이제 강한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이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최상급자, 뭐 선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웬만한 상급자가 조금 더 성능과 어떤 조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키이기 때문에 경량성, 가벼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카본과 유리섬유 어떤 그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한 짝당, 그렇죠, 한 페어당 한 540g 정도, 약 0.5kg 정도의 어떤 경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볍고 이제 탄성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카본 글래스 레이어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레이싱 스키보다는 이제 그런 구조를 따라가지만은 조금 더 이제 다루기 편한, 그래서 레이싱 스키에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컨트롤을 많이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베르만 SLC의 특징은 이제 새로운 셔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키의 어떤 이제 탑 쪽에 약간 그 휘어진 그쪽을 이제 셔블이라 그러죠. 약간 산 모양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이제 요걸 이제 다이나믹 레이스 셔블이라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제 그 셔블보다 모양을 조금 더 완만하면서 조금 한 1cm 정도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스키의 탑 쪽이 설면을 파고들 때 이제 급격하게 압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압력 변화가 스무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턴 시작을 할때좀더 이제 부드러운 어떤 턴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스키가 들어갈 때 이제 엣지가 들어갈 때 이제 정확하게 한 번에 급격하게 이제 어떤 엣지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서히 엣지가 박힘으로써 어떤 조작성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스키가 들어갈 때 이제 조작성이 향상됨으로써 어떤 스키의 올라운드성,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스키 자체가 탑이 뭐 이제 탑의 넓이가 뭐한 124mm 정도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한 119mm에서 한 120m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운드 성능이 있는 어떤 회전 스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셔블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더 회전 스키지만은 어느 정도 회전과 뭐 그다음에 미디움 턴 정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카빙과 어떤 스키딩을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FDT 플레이트인데요. FDT 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제 마커 바인딩에서 만든 상당히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이제 플레이트 시스템인데, 이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키가 사실 카빙 스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플렉스, 휘어짐이 나타나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휘어짐을 최대한 잘 이끌어낼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 플렉스가 자연스럽게 나옴으로써 조금 더 카빙 스키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인딩을 옆에 끼웠을 때 엣지를 세워서 인엣지 쪽에 하중을 가했을 때 이제 이 플레이트의 양쪽에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높고 이 안쪽이 상당히 낮음으로써 조금 더 스키와 가는 힘이 엣지 쪽으로 많이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엣지에서 엣지로 가는 어떤 부드러운 파워 전달을 잘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부츠 사이즈, 아웃쉘의 사이즈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 스키를 신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신을 수 있도록 한 대로서 뭐좀 이제 뭐 부츠 사이즈가 작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람이 다양하게 신을 수 있도록 바인딩 사이즈를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스키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워드, 새롭게 뉴 파워드 FDT 플레이트의 특징이며 두베르만 SLC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베르만 SLC 모델의 테스트 필링을 볼 차례인데요. 상당히 이 스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는 월드컵 스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바로 밑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브랜드를 바꾸면서 요 스키를 이제 뉴질랜드에 타봤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어떤 스키의 어떤 탑의 파고듦이라든가 어떤 테일의 빠져나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스키가 엣지가 센터에서 먹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카빙 숏턴이라든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급사면에서 롱턴 할때 느낌인데, 이 급사면에서 롱턴을 할 때도 빠른 스피드에서 롱턴을 할 때도 엣지가 밀림이 없이 설면을 잘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키어가 전달하는 어떤 그런 파워가 정확하게 스키에 전달되는, 그렇죠. 엣지까지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좀 가볍지만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타면서 이그 뭐랄까 불안감이 없어요. 이렇게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정설 사면은 마찬가지고 이제 부정설 사면에 갔을 때도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당히 급사면의 부정설 사면인데요. 스키가 이게 튀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가볍지만 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사면에서 이제 약간 점프를 이용한 이제 부정기에서 롱턴을 해더라도 스키가 바로바로 설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이제 우드코어 특유의 어떤 그런 그립감이라든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카빙 숏턴과 카빙 롱턴을 이제 섞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카빙 롱턴까지는 카빙 미들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가 조금 이제 회전 스키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올라운드 성능을 약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스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이제 숏턴, 이제 카빙 숏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미디움 턴, 카빙 미디움 턴에서도 큰 무리 없이 회전 반경이 잘 따라와서 이제 고속에서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저속에서도 어느 정도 스키딩을 이용했을 때도 엣지가 뭐 탑이 아주 넓진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스키딩을 큰 무리 없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노르디카 스키에서의 또 상당히 또 고성능 시리즈인 도베르만 시리즈 중에서도 SLC 모델, 도베르만 시리즈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SLC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뭐 시즌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뭐 이제 10월 이제 중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11월 한 중순 말 정도면 스키장이 오픈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도 물론 좋은 스키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명품 스키라고 볼 수 있는 노르디카,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성능을 추구하는 도베르만 시리즈, 또 그 중에서도 이 SLC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충분한 고성능, 그리고 편안한 조작감,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체력적인 부담도 없이 이번 겨울을 좀 보람차고 또 그리고 상당히 기술 향상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도베르만 SLC 모델과 함께 자, 보람찬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